Thank you.
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어쩌면 더욱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들려서 전도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이 피신하여 고린도로 내려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섬겼던 그 형제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모습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몇 가지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교제하였던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박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실라는 고린도에 남고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저에게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이고 상황이 되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성도의 교제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1년 가까이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인들 중에는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만날 수는 없었어도 우리의 마음에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남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손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집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내용이고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에 안부를 전한 내용과 그 내용을 듣고 나타난 그 바울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의 반응이 그 위로와 기쁨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오뎅국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오랜 시간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처음 그 소그룹에 참석한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그룹은 아직 만나는 것이 꺼려져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온라인이 서툴었지만 그 온라인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온라인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위로를 얻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주야로 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기도한 내용을 보면 12절에서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이 넘쳐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공동체가 더 깊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다들 형식적인 그런 기도 제목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그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교제를 가져야 하고, 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믿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과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에 모이던 여러 가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